짜잔, 매운 등뼈찜도 등장. 있으세요 남자친구가. 사진 같이 찍어요. 제가 땀이 땀나서. 아 괜찮아요. 드세요. 네, 숨 참을게요. 주부하는 팬과 찰칵 만나서 반가웠어요. 이제 매운 등뼈찜을 먹어볼 차례. 침샘 폭발. 2인의 저가격이면 괜찮다, 그쵸? 괜찮네요, 진짜. 네. 등뼈는 역시 들고 뜯어야 제맛이지. 아~ 그래, 고기가 부드러워야지. 이것도 잘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. 김치랑. 김치랑 그걸 싸서 먹어야 좀. 그쵸? 묵은지 김치찜 맛이야. 그렇게 신김치를 쓰시는 것 같진 않다. 근데 되게 맵는데? 토핑 추가한 쫄면도 먹어볼까? 약간 김치전골에 라면 대신 쫄면 넣는 그런 맛인 것 같아. 소스가 배어든 쫄면의 식감 매력적이야. 근데 찜 먹을 때는 원래 이거 밥에다가 국물 비벼서 먹어야지 맛있잖아. 진한 국물에 비벼서 고기랑 묵은지도 올려 먹어야지. 밥이랑 국물이랑 비벼 먹으니까 맛있다. 처음에 쫄면부터 먹었을 때는 많이 매웠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되게 계속 땡기는 매운맛인 것 같아. 맛있겠다. 너무 자극적이거나 먹기 불편한 정도의 매운맛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평소에 먹던 김치찌개보다 살짝 좀 더 매운맛? 여자분들 좋아할 것 같아. 대학로는 오랜만에 와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가득한 동네인 것 같아. 아 맞아요. 또 연극에 대한 열정을 올려서 연극 무대에 한번 올라야 되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. 왜 웃어요? 연극 보러 오실래요? 연기파 배우 될 거예요.